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장수원 씨는 연극영화과입니다. 어? 아,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여기서 출신에 김선아, 고유 씨가 동문이에요. 오, 나 진짜 많이 놀랐어 지금. 진짜 많이 놀랐네. 공유, 공유 씨가 1기, 제이가 2기. 와. 네,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게 핑클 멤버들. 옥주현 씨랑 송유리. 오. 안 배웠어요? 여기 거기서? 아, 저 연출로 빠졌어요. 연출과 치곤 잘한다, 그치? 아니요, 그냥 못하니까 연출로 빠졌다고 하는 거죠, 사실. 다 배웠어요. 네. 진짜 뭐 이게 최정상 아이돌에서 로봇 연기로 이제 이미지가 완전 바뀐 건데. 그쵸. 그거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사실 그거를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내려놓기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편안한 이미지로 바뀐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예, 좋다고 느껴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때 그것 때문에 회자가 돼가지고 광고도 꽤 많이 지었잖아요. 오. 네, 맞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들어와, 들어와. 할인해드릴게. 광고를 많이 찍고 나서 SNL을 해가지고 형 연기하던 거예요. 광고를 많이 찍어가지고 네.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연기하는 게. 그런데 정박 씨는 CF, 냉면 CF를 거절하셨다면서요? 아, 이거는 아. 거절할 게 아닌데. 그러게? 아니, 근데 이때 제가 그 냉면에 대한 아, 트라우마가 있어요.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아, 똥꼬집. 그때 이제 들어온 CF가 시큼하고 달달한 포장냉면이었는데 아, 저는 평양냉면을 좋아하는데 아. 이런 거 찍을 수 없자. 진짜 말 그대로 똥꼬집이네.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찍을 걸. 아니 왜 그래? 아파트 광고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꼭 그 아파트에 네. 사는 거 아니니까요. 아 근데 제가 진짜 그때 과하게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그 냉면 광고가 나오면 너무 모순적일 것 같고 저는 평양냉면만 선호합니다. 거절을. 아. 지금 다시 들어온다면? 당연히 하죠. 아, 지금 해도 모순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나가야 돼. 네, 네. 그렇죠. 아,